원인도 없고 병명도 없는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은 못 버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. 왜 하필 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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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을 하면서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운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네요. 아셨어요? 아, 아니요. 저희 콘텐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얘기 듣고 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. 죽음이라는 단어로 콘텐츠를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하더라고요. 다른 사람은 점을 쳐주는데 내 인생을 못 본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종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소리가 나오잖아. 사실 신령님들한테 우리가 물어보잖아. 묵묵대답이야. 답을 안 주셔요. 자신 거는 그냥 믿고 가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.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었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끔 만들더라고요. 이게 하고 나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 갖고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봤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예요? 기 전에 건전천 뷰를 타고 한번 뛰어내려고 싶어요. 그래서 한번 와봤거든요. 가장 제가 극복하고 싶은 게 고소공포증이거든요. 그래서 번지점프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. 또 제가 이 무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녀가 참 예뻐요. 저도 한번 선녀가 되고 싶은 거야. 한번 날아보고 싶었어요, 사실. 예쁜 옷을 입고 한번 딱 이렇게 뛰어내려보면 제가 마치 선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? 목이 아프네요. 이게 쳐다보다가 혈압 보러 가는 거 아닌가요? 저 진짜. 진짜 어떻게? 어떻게? 무서워.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.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? 전체 머리 건드려요. 머리 흔들려요 지금. 가자! 힘들다! 어떡해. 신발 떨어지진 않죠? 신발이 안 떨어지죠? 신발을 벗고 탈까요? 뭐라 물어봐. 신발 벗고 할까요? 나 신발 떨어질 것 같아. 3000년의 세월이 흘렀다. 네. 아주 부지런 보고. 아, 나 죽을 거. 철역 구멍으로 이 14층을 뚫는 오늘 뭐가 많이 나와. 어디 갔어? 어머, 진짜 갔나 봐. 하나 갖고.